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조선시대 품앗이 구호제도인 권분운동이 코로나19 기근을 겪고 있는 현대에 재현되고 있다는 소식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장애인들의 취업이 더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순천의 한 체육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11종의 생필품을 종이 상자에 알차게 담고 예쁜 노란색 스티커 옷을 입혀 체육관 한 구석에 차곡차곡 쌓습니다. 쌀, 라면, 황도, 과일. 순천시가 무료급식 대상인 취약계층 1,000명에게 열흘에 한 번씩 보내주는 검분 상자입니다. 상자는 모두 순천 시민들이 보내준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목민심서에는 흉년이 들면 관청에서 부자들에게 곡식 내기를 권하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품앗이 미풍양속인 권분정책을 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마침 책을 읽던 시장이 아이디어를 얻어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목민심서에서 제가 보았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부자들이 자기 호주머니 조금 더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시장이 수개월치 봉급 1,000만 원을 통크게 내놓자 약사들은 마스크와 마스크 판매 수익금 1,4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지니까 상황이 지금 이제 취약계층들이 식사도 못하고 백사계 약국이 거의 참석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기업과 학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해 모금액은 한 달 반 만에 2억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3년간 모은 적금을 털어서 5천만 원을 기탁한 곳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저금통 23만 원을 모은 것을 저금통을 털어서 이렇게 또 기부를 하였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권분운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남구 신정동의 한 카페. 주문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발달장애 3급인 김민석 씨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째 카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면서 음료 만들기에 두각을 보인 민석 씨. 커피샷을 직접 내리고 계산기를 다루고 손님을 응대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함께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 스스로가 많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행복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민감하기에 서비스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들 종업인지 모르고 이제 왔는데 여기 다른 데를 가면은 조금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딱딱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친절하고 편하게 해줍니다. 울산 지역 등록장애인은 지난 2015년 4만 9천여 명에서 2017년 기점으로 5만 명을 넘어섰지만 울산 전체 사업장 근로자 16만 100여 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2.86%.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전국 17개 시도 중 15번째입니다. 울산은 자동차와 중공업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여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될 수 있도록 관공서나 공기업 혹은 또 울산에는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문입니다.